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팩투어 남대원 또 나타났습니다. 아, 이게 2회 민팩투어에 모셨겠지만 송작한테 노예칸 바로 그 문풍입니다. 마데 이탈리 예. 다렌조 빈센조 말고 시가 비싼 겁니다. 예. 빈센조 예. 아, 오늘은 누굴 저기 갈 것이냐. 굉장히 한국사회에서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정신없는 인물을 오늘은 검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디냐. 아, 사실 제가 CGV에 오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가양동 서울의 가양동 저 핫한 떠오르는 스픽스. 스픽스 여기에 제가 출몰 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예. 1층이요? 예. 예. 이 건물 다 쓰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스픽스 1차로 격파하고 또 오늘 출연할 문제 인물이 같이 출연합니다. 아, 그래서 이 인물을 따라서 오늘 내일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영상이 다채로울 것으로 토크도 있고 뭐 이동도 있고 집회까지 이쯤 되면 약간 예측하실 수도 있습니다. 좌우중도 합작 집회 심지어 또 민폐투어에 발맞추기 위해서 제가 거기서 발언까지 합니다. 안진거리가 하라고 괴롭혀가지고 또 이 인물 또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좌우중도 한국의 국공학자이라고 하죠. 그렇게 출몰하죠. 잠깐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예. 예. 여기입니다. 아, 저기 한 인물이 저 인물이 대표. 아,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다음에 출연할 건데 살짝 보시면 저기 안진걸, 김용민, 노영희, 네. 김종욱 박사 같기도 하네. 왜? 다 서울에서 출연자들이죠. 네. 어저께 나갔죠. 어저께. 아 그렇군. 어저께. 나머지 요 다음에 네. 제가 출몰합니다. 네. 네. 이분들이 한 5분 뒤에 끝나지 않을까. 네. 그럼 제가 출몰해서 그 문제 인물과 또 토크 좀 하고 오늘 또 팔로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걸 굉장히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저저번 편에 출몰했던 굉장히 좋아한다. 저런 그 과한 액션 문제죠. 항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왕 뵙는 김에 우리 스픽스 대표님 정기환 대표님 이제 시사평론가 아시죠? 좀 핫한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충격적 질문. 네, 예. 인간 매니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굉장히 매력적이죠. 제가 만나본 아, 분들 중에서 진심인 것 같아요. 실제로 가식적인 사람이 많은 게 세상인데 그렇죠. 변 대표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더라. 아, 저는 그래도 가식적인 인물은 아니죠. 예, 예 한 번씩 가식적이에요. 그런데 변 대표는 실제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어서 만나볼수록 매력적이고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실제로 와. 누군가 인연이 되기만 하면 변인재 대표는 오랫동안 사귀도 되는 사람이다. 와.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야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구차인데 아니 지금 프로그램은 그럼 변인재 대표 뭐 일대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민폐투어라고. 민폐투어. 아 민폐투어. 네, 가서 이제. 그럼 이제 비판을 해달라면 또 비판을 많이 해드릴 수도 있어요. 아, 비판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아, 술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아, 뭔가 그게 흐문되지 않죠. 그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마셔도 네. 아침 6시에 방송 나갈 때 한 번도 쉴 수 없이 나가고요. 네. 때로는 본인이 방송한 내용을 기억을 못한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방송할 때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와. 멘탈 제가 아주 강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도 느꼈겠습니다. 아, 예. 대단하신 분. 그리고 하루에 육방씩 하더라도요. 네, 육방도 하더라고 맞아요. 육방을 하더라도 끄떡없이 또 견뎌내는 체력에 깜짝깜짝 놀라죠. 아. 술도 많이 마시죠. 방송도 많이 하죠. 네. 근데 요즘 또 골프에 빠져가지고요. 골프 많이 친다고 나오더라고요. 골프 치는 걸 보니까요. 온몸을 던져서 치는 스타일이어서 아, 뭐든지 진심이군. 변희재는 본인이 마음먹고 하면 모든 걸 다 걸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몰빵맨이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스픽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잘 돼갑니까? 아, 스픽스 보다시피 네. 잘 되는 것처럼 가고 있습니다.
잘 된다고 그러던데 다들. 뭐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독자가 네. 이제 훨씬 더 많이 늘어야 됩니다. 그렇지. 지금에서 계속 부족한. 네, 그래서 이제 30만 돌파하고 50만 가고 내년 총선 전에는 한 100만 명 정도 가지 않겠느냐. 이집 102만 명이잖아 이집. 아 그렇습니까? 서울. 아 서울로서는 원래 뭐 역사도 오래됐고 또 지금 하시는 분들이 관록이 워낙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긴으로서 어떤 네.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방송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서울에서도 설린 우호관계네요. 설린 우호관계고 그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활동하시고 여기도 오시고 또 서울의 소리는 이제 현장에서 국민들이 거리에서 현장에서 내는 모든 목소리를 다 담아내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다이나믹 코리아 방송 아닙니까? 이야 굉장히 또 서울의 소리도 극찬해 주시고 스피스 앞길이 원래 원하는... 제가 방송 멘탈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편입니다. 원래 출연을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아시잖아요. TV에도 많이 뵙고 감사합니다. 저명한 평론가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의 소리 화이팅입니다. 변희재 화이팅. 남태우 화이팅. 오 셋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변희재하고 같이 활동한다고 그 국가보안법 폐지 뭐 저기 기독교인 뭐 하여튼 대책위원회 거기서 폐지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금 내가 그 투쟁하고 있는 중인데 변희재 때문에. 아니 변희재하고 국가보안법하고 내가 국가보안법의 그 폐지에 대해서 뭐 변희재하고 뜻을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지금 윤석열 타도 그렇지. 윤석열 타도가 곧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모든 나의 어떤 민주적 지향점이 윤석열 타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변제 때문에 내가 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아니 변제는 그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아니 변제를 비난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아주 얼마나 올바르고 또 용맹하고 그럼니까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와 괜찮. 자 우리 김용민 목사 종교계에서 변희재 잘하고 있답니다. 종교계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고 김용민이는 좋아. 아, 김용민 예 이단인가? 아니, 저는 저 정통이에요. 정통이에요, 정통. 정통, 어부 정통이지, 나는. 어부 정통은 뭔가, 우찔이다. 정통 중에 정통이다. 아. 정통 중에 정통이다. 아, 지금까지 정통 목사 김용민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종국 박사님. 네, 전국민 찾고 있는 김종국 찾기. 김종국입니다. 네. 인간 변이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도 저를 못 찾고 있어가지고요. 아니, 아무도 못 찾아서, 대학로에서 못 찾아서 몇십 년째 못 찾아서. 누구요? 대학로에서 몇십 년째 김종국 찾기 공연해도 못 찾잖아. 변희재 말씀하시네. 그 인간 변희재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인간 어떻게 생각하냐고. 변희재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자유롭게 쫄지 마시고. 변희재. 아 감히 제가 어떻게 유튜브계에 계속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일대 천황에 대해서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계시던 분이 바로 이렇게 숙인 건 아니지 않나? 뭘? 변희재 그 높은 분입니까? 아,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네, 어리죠. 완전 어린 것 같아. 나이는 어린데? 나도 어린 생각해. 잘하더라고요. 하긴 잘해, 어른스러워. 이게 좋아서. 네, 독서관이잖아. 아, 독서관이에요? 아, 독서관. 네, 제가 독서관이라고 이거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구나. 저는 공부 안 하는데 그래도 말. 에이, 김 박사가 공부 잘할 다 아는데 뭐 계속. 아, 저는 뭐. 일단 보수인데 네. 건강한 보수다. 아, 건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보. 강자, 그 다음에 잘못된 것. 네. 상식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유튜브가 성공하는 배경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성에 있는 예를 들면 방송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방송 권력,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권력 관계 네트워크 때문에 제대로 된 얘기를 못하고 항상 방송 규제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유튜브는 널려있는 공간인 거고 대중과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고 더 긴밀하게 예를 들면 공감할 수 있는데 일단 보수 진영에서 변희재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상당히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유튜브의 공감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분들도 같이 하면서 뭐 중도 보수, 뭐 진보 보수, 뭐 합작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불의가 있다면 불의를 깨기 위해서
이념을 뛰어넘어서 네. 건강한 상식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전형들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멋진 사람인 거죠. 와, 야, 제가 지금 인터뷰해 보는 분들은 비판, 또 비판해야 되나? 아, 비판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뭐 두려워하지 말고 고소 안 한다. 고소 안 해. 그치, 우리 변호사도 있어. 그렇잖아. 근데 지금까지 바우 변호사 지금까지 한 짓도 있잖아. 아니, 그 전이죠. 그 전에 저는 변인재라는 사람이 됐어. 뭐야? 이상했지. 뭐 하는 사람이지? 이랬어요. 근데 사람은 만나봐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아, 사람이 또 변하면 우리가 또 포용하고, 같이가 네. 어,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영원한 건 없지.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또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 네. 그럼 싸우고, 조지고,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다른 분들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그분들은 상당히 가식적이었어요. 역시 김 박사님은 분석력이 뛰어나네. 아, 제가 좀 앞에 몇 분 있거든요, 그분들. 제가 서울에서 해서 무삭제. 제가 무삭 삭제를 안 해요. 무삭제 박사입니다. 그래서 좀 삶이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적당히 삭제할 줄 알아야. 빡빡하십니다. 빡빡합니다. 아, 빡빡합니다. 저하고 같은 계열입니다. 참을지 모르고. 괜히 자기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 총알을 좀 모르고 까불다가. 저희 숫자가 안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자. 똑같이. 이건 말랑말랑하네. 좀 해주면 좀. 야, 우리 같은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와야 되는데 다 가식이야. 가식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막판에 서로 한풀이로 이렇게. 어쨌든 변희재는 브레이브맨이다. 저도 조만간 유튜브 만들 생각이 있으니까요.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나긋나긋 공감대 가지면서. 대기만의 힘으로. 백이만이 뭐예요? 서울의 소리잖아. 아, 백이만의 힘으로. 에이, 백신만 될 건데. 그 밀어준다고. 주십니까? 밀어준다고. 백신만의 힘으로. 아니, 백신만 넘을 뻔했지. 나 때문에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 좀 빼세요, 좀. 새 이름을 통하고 같이 가요, 왜? 쉽게 안 빠질걸? 같이 가지 말아야지, 이럴 때는. 난 뭐, 말 잘려봐도 괜찮아. 또 자면 돼. 또 아, 잘라! 아, 참. 그, 저기, 뭔가 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뭐죠, 그거? 오징어. 오징어 2. 나가십니까? 아니, 그 7월부터 촬영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6월 말에 발표가 납니다. 꼭! 되면은 제가 가져가지고 그 바로 손절하도록 가져가지고 예 누구랑 손절하죠? 김복이하고 잘 모르는 관계다. 누구랑 잘 지냈을 거죠? 나는 배우다 이렇게 가지고. 아, 이제 쪽 안 나오실 거예요? 예. 아니 굳이 나와야 되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끝. 업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되면 업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수라도 되면은 제가 없어지면 아, 되게 실력 있으시니까 제가 스크린으로 갔다고 브라운으로 그러니까 갔다고 스크린계의 변이제. 아, 이렇게 좋은 친구인가 모르겠네. 변이제 만나보고 판단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국 박사였습니다. 다음 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금방 못 가고 있는데. 자, 이런 분이 항상 그, 아까 변 대표 욕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분이 고소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아, 지금 떠오르는, 뭐, 떠올랐다가 이제 졌다가 다시 떠오르는 분. 강윤경 변호사. 부산의, 부산의 에이스. 강윤경 아, 변호사. 자칭. 예, 네, 자칭입니까? 네, 자칭이라고 합니다. 남 배우님의 다칭. 자, 변희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 변희재. 저는요. 네. 인간적으로는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뭐 가끔 이렇게 사석에서 뵐 때 좋은 분인데 저는 그분이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극우 보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토착 외구는 아니시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극우 보수를 얘기할 때 토착 외구들을 극우 보수라고 약간 착시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변희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극우 보수고 중도 보수는 우리가 뭐 좋아하든 좋아하진 않든 뭐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이 중도 보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진정한 보수는 사실 구구에 있는 거죠. 우리도 극좌가 진짜 진보이듯이 예. 그래서 구구 보수라고 생각하고 저희 당 정치인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럽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올해 정문 반대편에 있으시기 때문에 물론 뭐 윤석열 퇴진을 같이 연대해서 하고 있지만 그거는 윤석열 퇴진이라는 어떤 거학을 위해서 저희가 적적하라고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연대해서 손잡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진보 세력에 있는 민주당의 당적을 담고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극우 보수와 함께 가기는 쉽지 않다.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되게 존경하고 제가 나이가 같거든요. 그렇지만 되게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사석에서 갑자기 오빠라고 한 적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이 정신세계가 저보다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높으셔가지고 키도 크고 눈 높이도 높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과 저와 같이 결이 같진 않은데 적저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적의 적은 내 아군이지 않습니까? 친구. 그래서 제가 이제 2024년에 수영구 아주 부산에서도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아, 그렇지. 강남 3구와 비슷할 정도로 보수도 네. 보수적인 동네인데 그렇다면 과연 제가 이길 방법이 뭔가 네. 적적하다. 아. 변희재 대표를 내시고 가서 나의 유세를 좀 떠들여야 되겠다. 도움이 꽤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진보였던 그런 지지자들로는 약간 역부족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해도 역부족이니
저 끝에 있는 진짜 보수와 손을 잡고 제가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저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몇 프로 받으셨어요? 41%. 엄청 받았네. 예, 간발의 차로 떨어졌네. 예, 수용구에서 역대 제일 많이 제가 진짜 받았는데 부산소 40%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변희재 대표님이 한 5%는 올려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제가 당선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2024년 총선 부산 수영구에 강윤경 변호사 출마 재수죠. 이번에 또 하는데 강윤경의 12척의 배. 네. 나에겐 변희재가 있습니다. 비장의 카드. 남배우도 계십니다. 남배우 배우도 계시고. 저는 가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좌빨이라. 아, 먹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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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 저 지역에서 먹힙니다. 필요하다면 뭐. 제가 뭐, 조금이라도 도와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자, 강윤경 변호사. 자, 조만간에, 또, 정치인 입성 기대해 주시고.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예. 강윤경을 여의도로. 예. 그때 배치 달고, 그때 뭐 바빠서 못 나온다, 뭐 이따가 행실하면은 바로 끌어내고. 고정 출연하겠습니다. 아, 고정 출연한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뭘 구독과 좋아요? 강윤경 TV. 강윤경 TV 구독과 좋아요. 소리 구독과 좋아요. 아, 그건 안 해도 돼. 100만 돼. 넘었어. 예. 아, 이거 짧아야 되는데. 예. 자, 지금 잘 아시죠? 예, 우리 민대투어. 네, 사회 주인공입니다. 사회 주인공 안진걸 선생님께서 네. 육회 주인공. 아, 변 대표님 육회군요. 변희재 대표. 지금으로선 육회인데 제가 뭐 조금 뭐 게으르거나 힘들어지면 몇 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변희재 대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가장 가까운 사이나 진변이 없지 않습니까? 아, 좌우중도 앞잡 네. 연대의 네. 핵심 동지시죠. 예, 뭐 원래 유명한 분이고. 근데 이제 원래 우리가 알았던 것과는 다른 보수는 맞지만 네. 또 진보 진영에서 안티조선 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네, 언론개혁 운동을 하다 갔기 때문에 네. 진보 진영에 대한 이해도 있고 네. 또 진보적 식견도 나름대로 갖고 계십니다. 여전한 네. 언론개혁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분은 서로 또 존중하고 조심하고 네. 대신에 서로 오해했던 거나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이렇게 고쳐나가면서 네. 좌우중도 합작만 하는 게 아니라 좌우중도 안에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고칠 점이나 잘못된 점을 이렇게 성찰하는 계기도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범진보진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나 역사인식, 뭐 인권과 평화, 정의 그 생각까지 뭐 우리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팩트라든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블릿 PC 사건 같은 경우는 온투가 있는데 태블릿 PC 두 개가 있는데 그 변희 대표님이나 미디어치나 여러 그 정통 보수 그룹에서 네. 윤석열 한동훈 퇴진을 주장하면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도 네. 이재명 사건도 다 조작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 태블릿 PC 온투가 조작됐다는 건데 천천히 들여다보면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이라든지 퇴진사는 명백했고 수없이 많은 범죄가 있었어요. 비리가 있었고 네. 그런데 일명 태블릿 PC 1하고 2를 굳이 네. 이렇게 윤상동훈이 특히 태블릿 PC2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조작했다는 의혹인데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당시에는 경황이 없고 무조건 믿고 봤지만 윤석열 한동훈 세력을 지금 되돌아보면 뭐라도 조작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놈들이고 하면 그분들의 주장을 우리가 기담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쭉 봤어요. 봤더니 태블릿 PC2는 조작 의혹이 매우 짙고 태블릿 PC1도 석연치 않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집단의 사건 조작 범죄 집단의 비리를 밝혀내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같이 연구도 하고 대응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어차피 변희재 본인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돼. 네가 태블릿을 뭘 알아, 네가? 많이 압니다. 네, 네가 많이 압니까? 예, 그럼요. 좌우중도 합작 집회가 곧 있잖아. 참고로 저는 제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이 돼야 발언합니다. 저도 뭐 알고 있습니다만 안진걸 우리 소장님께서는 말은 맞는데 대부분 다 맞는 말이다. 이게 큰 문제점이잖아. 다 맞아, 다. 사실 말이 많다는 것도 지난 민폐투부터도 저기 입증이 됐지만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방금도 여기서 방금도 고독히 조용히 혼자 있는 거 못 봤습니까?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한번 참읍시다. 예, 사람 하나 살리기로 하고. 자, 어쨌든 변희재 대표의 최근 활동하면서 또 좌우중도합작 집회도 같이 하시잖아. 네. 예,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게 좀 정치 이화된 거 아니야? 뭐 양극단 뭐 김용민하고 만나고 이게 또 참 코미디야? 이렇게 보는 분도 있단 말이지. 근데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이 네.
근데 그게 바로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너무 나쁜 짓을 하니까 대신 너무 고맙다. 그가 입장이 달랐던 사람들도 저렇게 날마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죽이고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와 경제를 짓밟는 세력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북한 죽이기 말고 없고 미국, 일본에 모든 갖다 바치고 그다음에 정치검찰을 앞세워가지고 맨날 사건 조작을 일삼고 정치 공작을 일삼는 자들 일단 힘 모아야죠. 그 상황이 불쾌하거나 우스꽝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자중답자라는 분들은 절박합니다. 진짜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다 죽어간다. 일단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보자. 그 다음에는 선의 경쟁하자. 다만 서로 이렇게 자중답자 하면서 신뢰를 쌓고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했던 것은 이어나가자. 그러면 오해는 줄이고 팩트체크 같이 해서 좌우중도합작이 함께 지지하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물연대 노동자를 기종노조로 몰아서 탄압하는 걸 베네 대표님이 나서서 앞장서 지적을 해줬어요. 그건 윤석이 잘못한 거다고. 보통 보수라면 화물연대 노동자 파업할 때 찬성할 것 같은데 안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서로 어떤 휴머니즘의 바탕에서 또는 팩트체크의 바탕에서 아니 16시간 노동을 하고 고속도 휴게소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분을 기종 노동자로 몰아서 탄압을 하고 지지율 올린 희생양으로 삼으면 되겠느냐 이게 베니 대표님의 주장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혀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진보 보수 중도가 대화의 실마리를 여러 제쳤다 만들었다 이렇게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효과적인 면도 있고요. 예, 밑줄 쫙 받아줘요. 고맙습니다. 아, 맞는 말씀입니다. 민폐투어는 진짜 재밌고 귀한 방송이에요. 1회 때 임세훈 소장님, 2회 때 송 작가님 제가 다 봤고요. 네. 그 다음에 3회 때 안혜우 후보님. 네, 네. 저는 지금 순서까지 외우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아, 잘 없어요. 4회 앉은 걸, 4회 앉은, 세 분은 1시간쯤 돼. 저는 2시간. 2시간 10분 가까이 되고, 맨 뒤에 촛불의 노래 뮤직비디오가 나오는데, 그건 또 좋아가지고 우리 서울에서 따로 편집까지 올려주시고. 아, 예. 정말 고맙습니다. 서울의 소장 PC 상관없죠. 조작 안 가니까 네가 올리라 내가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의견을 왜냐하면 제가 부각되는라고 해달란 게 아니라 알지, 촛불 집회를 그렇지. 홍보하고 그렇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영상으로 알지. 딱이겠더라고요.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 역시 제가 그 안 넣으려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역시 전문 시위권은 달라. 집회하고 나온 그것만 보면 좋아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또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우리가 서울의 소리편입니다. 서울의 소리 활동하니까 아 서울의 소리 번외편 아니 그 아니요. 본진편, 본진편. 아, 본진편. 서울의 또 본진을 털다. 예. 그러니까 6회가 바로 변희재 대표. 아, 대단. 예. 제가 5회도 인터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출연, 고정 출연이야? 그러니까 저는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 나와야 돼. 예, 저는 계속 나와야 돼. 왜냐면. 방송하러 가야 돼. 저는 스픽스하고 서울의 소리 제일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안진걸 TV보다 더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전 땅 방송 나와서 안진걸 TV 하기는 별로 안 해요. 안 하지. 서울의 소리 스픽스. 가끔 오마이 TV. 가끔 매불쇼. 뭐 다, 그럼 다 보험 다 넣네. 아니, 저를 출연시켜주는 고마운 것들이죠. 출연료 좀 올려주세요. 예, 변희재, 인간 변희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출연료 올려주세요.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아, 아니요. 베니 대표님 출연료 올려주세요. 힘드니까. 근데 베니 대표님은 정말 매력, 인간적으로도 매력적이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동안 했던 주장들이 마음에 안 들고 비판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또 그것대로 그분이 그 생각이 여전하다면 비판할 수 있죠, 누구나. 대신에 그가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이 문제점 가장 앞장서서 그것도 거의 목숨 걸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분은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아, 안진걸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주옥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 화이팅! 남태우 TV 화이팅! 예. 나는 변희 대표님의 미디어 지도 화이팅! 안진걸 TV도 화이팅! 고맙습니다. 예. 잠시 변신 시도하러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콘서트 왁자 짓거리인데 고장맞잔데 너무 캐주얼하지 않느냐 그걸 문제 변희재 대표가 나한테 지적해가지고 저 앞에 찍혀가지고 굉장히 댓글이 아니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장맞잔데도 불구하고 정장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까지 준비하는? 네, 치밀하죠. 치밀하고. 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아, 약간 평론가 포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초 안에 변신됩니다.
진짜 인척. 예. 위장인 거죠. 위장이죠. 예. 도울 수 없습니다. 예. 됐고. 예. 아이, 가봐요. 내기 때문에. 아직 안 오셨는데. 추정키 변희재, 문세현 이런 분들은 올 것 같고요. 여기 스피스 대표님도 오시고 그리고 한 명은 모르겠네요. 동생 같습니다. 이 사람 문제 있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 뭡니까? 또 누굴 촬영하러 오신 거예요? 또 민폐트요? 그놈의 민폐트. 왜 날 이걸 왜 채워? 왜 채워? 왜 이래? 왜 이래? 단골 손님. 왜 이래? 왜 이래? 단골. 예. 단골. 왜 또 그래? 항상 출몰하는 분이죠. 예. 민생경제연구소 임세현 소장. 네. 인간 변희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너무 변희재 좋죠. 편입니다. 변희재. 아 변 대표님이에요? 예. 변 대표님이 친대래요, 친대래. 아, 그 친대래. 사석에서 진짜 친대래. 그러니까 있잖아, 그거 있잖아. 야, 오다가 주셨어. 뭐 이런 느낌. 되게 사람을 말을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되게 세심하게 듣고. 나하고 비슷하네. 반대지. 그래가지고. 반대인가? 그러니까 앉은 거가 완전 반대. 안진 선생님은 이거 내가 했어, 내가 했어요, 이거 내가 갖고 온 거야, 뭐 이러잖아요. 운동에 북한이 알도록 다 알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 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사석에서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뭘 챙겨 온 거야? 감기에 뭐 좋다는데요? 그래서 툭 던지고 뭐 하여튼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안진걸 소장 같은 경우는 도청이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냥 다 들리니까. 도감청 필요 없는 사람. 변희재 대표는 진중하고 사람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는 점에서 되게 은근 관찰을 잘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혹시 A형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되게 차 보인다는 거예요. 야 진짜 공부를 많이 했네. 몸이 찬 사람 대부분이 A형이래. 그러면서 이제 무슨 뭘 알려주시더라고. 몸 따뜻한 게 뭐가 좋고 막 이러면서. 난 O형인데 O형 약간 다혈질이잖아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가 안 맞구나. 오영이? 나도 오영이. 오영. 저는 친대래라고 생각합니다. 친대래다? 네. 그리고 진짜 아는 거 많아요. 진짜 박학다씨가 독서왕이야. 진짜 아는 거 많아. 아는 거 많아 진짜. 정말 잡다한 거 많아. 네네 정말로. 변 대표님이랑 같이 방송하고 나면 제가 좀 똑똑해져 있어. 배움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확실히 같은 민생경제연구소인데 안진걸 소장하고 상당히 다르네요. 아 평가 간단하네. 춘대래가 딱 끝나잖아. 응 춘대래. 온갖 설명 태블릿 지가 태블릿 주세요. 다 설명한다. 책 대줘 늦지도 않았어.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됐어. 그죠? 본인 지가 답을 해. 됐어. 시키지 않은 짓을 해. 자, 간단하게 저는 설명. 예, 아 좋았어요. 민생경제연구소 네 분 사태 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세현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폐투. 다소곳 다시라. 네, 그럼 다소곳 하지. 오늘 왜 이래 다소곳해? 오늘 예쁘게 다소 못하게 가오셨어. 자리를 봐야 돼. 가운데로 안 갔는데. 그거는 거의 그 음식은 아니어서 잠시만요. 나 여기 아닌가 보네. 아 그거는 맥주 시원한 거 없어? 조대원 선생님 오시네 이분이. 맥주 시원한 거 없으신가? 장난이 아니네. 얼음 갖다 드릴까요? 네. 이 집은 이 노예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있어, 다. 다 갖춰져 있고. 오늘 광고가 없네. 우리 술겜도 있는데. 술겜하고 그 숙취해소제도 주고 다 줘요. 좋네요. 선크림도 이렇게 주고. 해소해서 이렇게 빨리 그 도입을 시급하게. 예. 도입해 주십시오. 거긴 주로 공기. 술을 드립니다도 먹게 해주십시오. 뭐 술상을 드립니다? 예? 네? 술상을 드립니다. 집중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왁자질 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장을 맡은 김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남태우 배우님. 네, 반갑습니다. 남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많이 촬영을 하고 계시던데요. 네, 서울의 소리에서 제가 하고 있는 림페토라고. 이야, 네. 얼마나 요즘 사는 게 어려우면 투잡을 이렇게 합니까? 방송 출연자 오고 있다가도 네. 방송을 뜨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방송 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좀 이 알려진 분들을 일망타진하기에는 스픽스가 최고다. 아, 여기 오면 이제 한 불과 20분 안에 한 10분 정도로 바로 근거를 뭐 김용민, 안진걸 다 근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이번 편은 제가 준비하는 게 이제 본인 잘 모르고 있는데 변희재 대표 편이에요. 와. 카톡을 보는데 안 읽더라고. 예. 카톡을 잘 안 해요. 제가 카톡은
검찰이 압수수색. 아, 몰랐네요. 저는 러시아산 텔레그램. 아, 텔레그램. 아, 그 제가 사전 조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가 저보고, 대학생 행기 오시냐,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좌표 찍히는 바람에, 여기가 니 안방이냐, 왜 그따위를 그래. 요건 무지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깔끔하게. 오늘도 뭐. 오늘은 깔끔하게. 그냥 차트만 거쳤을 뿐. 뭘. 네, 지난주에 보세요. 민세현 사장 민설 수사요. 그닥 뭐, 하여튼 브라이트 하진 않고. 네. 이 정도 왜 이러고. 랜딩 전차처럼. 코디가 있잖아요. 브레이트한테 해주세요. 예. 네, 자연스럽게 또 권 대표님이 소개가 됐지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팬들이 많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폴로를 입으셨습니다. 네. 이 정도 입으셔야지. 뭔 차이 많아요. 네, 정말 너무 좋다. 아, 그 음식을 먹으면 될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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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사람이 이해를 해야지. 짠. 정희재 씨 가잖아요. 빨리 들어가. 요거는 좀 이거 내가. 아니 아무도 안 먹어서 내가 부르는데 먹을 수 없어. 밥도 안 먹고. 울드나. 아무도 안 먹어, 왜? 역시. 아깝잖아, 이거. 야당은 배고프네. 역시. 나 보수들 안 먹잖아. 저 지금 그 정당 무슨 관련해서 당원과의 모임도 하고 갔단 말이야. 아, 보수는 먹을 게 많아. 안 먹잖아. 안 먹어, 이러고. 우리나 오. 너무 없으면 티나나? 아니, 없는 게 사는 거야. 없는 거 티나나? 안 사, 없는 게 뭐. 없는 게 있는 줄 알고 이상하고. 난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땅이 그렇어요. 어쩔 수 없지. 그럼 저장 가든가. 아니, 나는 원래. 응. 엘리트 직업 녀석이었는데, 이게 뭐야, 진짜? 원래 있는 집에 있지. 본인도 또 능력도 있고. 근데 땅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그 있는 집 강남당으로 가든가, 그러면. 그 집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가서 뭐해. 정치권 뒷얘기, 진솔한 얘기. 아,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도 되나? 나가도 돼? 예? 방송 나가도 돼? 괜찮아요. 예, 괜찮답니다. 임세은 공고했습니다. 아니, 여기 들어갑니다. 또 방송이 또 있나 본데요? 진행하겠습니다. 변 대표. 네. 일정 어떻게 돼, 일정? 나 이거 끝나고, 저, 이거 끝나고. 사무실 가야 돼. 사무실 어딥니까? 마포. 마포? 어. 야, 한 시간 하잖아. 네, 우리 여기서 한 시간? 여기서 5시 40분에 끝나는 거라 그러는데. 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로 와요. 네. 그 다음에는? 사무실 방송해야 되니까. 또 방송 있어요? 내 거. 네. 어, 그건 몇 시까지? 한 7시부터요? 7시, 6시, 아니, 바로 해버려요, 6시. 아, 그럼 네. 최종 끝나는 거는? 7시. 오늘 방송 일정은 7시 끝난다? 네, 네, 네. 그럼 이거 기다릴까? 기다릴 때 같이 이동해? 같이 이동해도 돼요. 그죠? 그래, 네, 그럽시다. 네, 우리가 네. 혼자 가기는 이상하다. 아, 그래서 차에서 용서한다는 얘기인가? 뭐, 그래도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네, 거기서도 그래도, 하고, 뭐. 네, 네. 어, 오케이, 오늘 따라가고, 내일은 촛불, 저 합작 집회에서 또 같이 또 하면 되잖아. 예, 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 우리 또 이거 기다릴 때 같이 갈까? 아, 네. 우리 밖에 있을게요. 예. 요 스케치 했죠? 네. 아, 정치 본색 갔었구나. 지금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픽스 왁자지껄이 끝나고요. 백운기 정치 본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쪽 보시죠. 저기에 또 아마 이현주 전 의원하고 백운기 뭐 전기현 대표 이런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희재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일정이 어떻게 되죠? 요거 끝나고 마포 사무실 가서 자기 방송을 또 바로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틈틈이 이 변희재의 진실 알아보면서 중간중간 방송할 때 계속 난입해서 괴롭히고 그렇게 오늘 끝까지 불거들어지도록 끝까지 변희재 물어버릴 거야. 이렇게 할 건데 그리고 내일은 같이 물살나버릴 거야. 좌우중도 합작 집회에서 또 아마 또 거리의 변희재에 대해서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 제 차에서 인터뷰를 하시죠, 그러면. 오. 야. 오늘 방송 몇 개째 하신 겁니까? 외부수하고 세 개하고 이제 재방송만 하면 재방송만 마무리하면 되죠. 네. 아, 오늘 네 개? 네 개. 네, 네 개. 하루 여섯 개도 하시죠? 어제가 다섯 개 했고.
경기도 한 5개 하겠네요. 아니 목금이 좀 많고요. 월화수는 뭐 한 3개. 근데 아 방송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는데 이게 다 이 동맹들이거든. 예, 안 할 수 없는. 이게 다 아군들이니까. 예. 근데 사실은 제 방송을 미디어치 방송을 이제 많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치 후원금이 박살 나버렸어요. 사실 출연료로 좀 메꾸는데. 그게 수입적으로 보면 뭐 자기 방송이 훨씬 훨씬 낫지. 없지. 그러니까 이동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방송만 지키는 이유를 내가 알겠다. 있지. 네. 이동형 딴 데 안 오잖아. 딴 데 안 가. 딴 데 가면 이거 다 팍팍 줄어와서 끝장이 나버려. 아,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출연료 받아봐야 네. 그게 게임이 안 되지. 네,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네.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지. 네. 바깥에. 네. 보따리 장소를 할 이유가 없지. 보따리 근데 저는 좀 크게 보고 열리 알리는 거 크게 보고 이제 네트워크를 짠다는 생각으로 이제 방송 다 다니는 거거든. 돈으로만 따지면 무조건 자기 방송 지켜야 돼. 그렇지. 김영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예, 자기 거 지키고 막 자기 컨텐츠 계속 개발하면 사실 몸으로 수익만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 진정성과 어떤 가치를 위해서 하지만 수익도 월등히 크죠. 그러니까 뭐 소울소리 같은 경우하고 또 수익 구조도 많이 다르니까 유튜브 수익도 없고 하니까 자기 방송 열심히 한다고 돈 내는 건 아니야. 원래 또 집회 전문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차가 나오면 나왔네. 마포로. 마포 종점으로. 서울로 일단은 가서 나와서 이쪽에 어떻게 타지? 차 나온 타죠, 다음에 뭐. 예. 자기 차인지 잘 몰라. 내가 더 잘 알아. 이게 이제 미디어치의 본산을 털로 가는 겁니다. 한번 인간 변이제 탐구 생활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진 탐구? 네. 항상 본진은 가져야 되거든. 오늘 매불쇼에서는 어떤 체육에 도발 없었어요? 매불쇼... 글쎄 체육이 오늘 도발을 하나? 도발 안 해? 조영진도 안 하잖아. 조영진은 이제 휴가 갔고. 아 휴가. 네. 역시 다르다. 3%팀인데 뭐. 뭐가 아까워? 조영진이 뭐 집착할 게 없지. 촬영자가 여기 앞에 타야 되나? 어떻게 좀 정리 많이 해야 되나? 아 역시 방송을 아시네. 저희는 지금 변희재 대표 미디어 워치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폐 투어 제대로 민폐 끼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의 소리 차량은 없습니다. 변희재 대표 차량입니다. 미디어워치 차량이죠. 예. 아 미디어워치 차량. 미디어워치 언제 만드신 거예요? 2009년도인가? 좀 꽤 오래됐네요. 예, 예, 예. 그 무슨 뜻입니까? 미디어 언론 감시. 언론 감시. 아 워치도? 예. 미디어 감시견. 예.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계속. 우리는 뭐 KBS, MBC부터 조중동까지 전방위 감시예요. 예. 아, 예, 우리 다 때려잡아요, 우리 다들. 예. 아, 다 때려잡았어요? 예. 오, 아니 이게 언론 운동도 오래 하셨죠, 변대표가. 그렇죠. 아니, 저는 원래 언론 운동만 했어요. 안티조선부터 했기 때문에. 예. 언론 운동만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조선이면 사실 서울의 소리하고도 스타트가 거의 같죠. 메이저 스타트 같죠. 예. 그게 안티조선 때 같이 했던 사람이 이제 20년 전인데 양문석. 아. 양문석 박사가 저랑 같이 했었죠. 아. 김두관 의원하고. 아, 김두관 의원, 예, 맞아요. 오. 그러면은, 안티조선에서 출발했다가 또, 몇십 년 만에 서울의 소리하고도 또 제외하고, 이렇게 됐다, 그죠? 중간에 이 파란만장한 어떤 한국 정치사의 대하드라마 같은. 그러니까, 제가 진영으로 보면은 안티조선에 있다가, 제가 포터를 잡으려고. 그렇지. 포터를 못 잡게 방해를 하는 거야, 민원연나이 언론노조에. 그래가지고 막 열받았잖아.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로 넘어가 버린 거지. 그래서 정치라기보다는 언론 쪽으로 넘어갔던 건데. 안티조선인데 조선일보로 넘어갔다고? 왜 뚜껑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조선일보 개혁보다는 포탈 개혁이 더 심각하다. 아 포탈이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으니. 진보 쪽은 포탈하고 유착돼 있으니까. 아 나름. 네 조중동으로 넘어가서 이제 조중동과 같이 일을 했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포탈 개혁이 많이 된 거예요. 제가 뛰어가지고 네이버가 그래도
메일에 편지 말하는 것들 다 제가 한 거거든요. 어, 맞겠지. 많이 바뀌는데 지금도 근데 문제는 또 많이 남아있는데 요즘에 내가 와보니까 이 뭐 최진봉 교수나 이런 사람들 다 포탈 계획에 동의를 하더만. 요즘에는. 지금 많이 동의하지. 맞아. 네, 그때는 안 그랬거든. 그때 이제 포탈이 이 정도로 커질 거라는 걸 잘 몰랐을 수도 있고. 그리고 포털 정체성하고 이제 잘 맞는다 그래서 포털하고 유착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진보 언론계하고. 그렇지. 약간 또 이제 포털이 조중동과 좀 다르게 진보 쪽도 실어주고 뭐 이러면서 일말의 기대도 좀 있었죠. 그러면서 또 괴를 달리한 측면이 있었고 사실 한국 정치사를 보면 변 대표만큼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 없잖아. 일단은 저는 양지정을 다 경험을 했죠. 양지정에서 일을 다 했죠. 아, 그렇게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퀵퀵 많이 같은. 아, 이게 지금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은 뭐라고? 아니, 정치적 정체성은 저는 이 자유주의하고 보수주의한 중간 정도 있다고 보고 스펙트럼에서는. 그리고 원래 제가 지지했던 정치 노선은 좀 민주당 우파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연결돼 있는 김경재 씨나 네? 조순영 씨나 이게 네. 제 정치적 동지들이 그 노선에. 아, 아니 옛날 분들이잖아. 옛날에 민주당 원로들이죠. 동교동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586 여기하고는 전혀 안 맞고. 안 맞지. 소위 운동권하고 안 맞다. 친노 운동권하고 안 맞고 민주당 원로들 노선하고 맞았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보수 진영에서 언론 활동했지만은 저 국힘당 여기랑 내가 같이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그건 또 아니고. 안 맞아 여긴 또 조직. 예. 여기는 이제 웰빙 기회주의에서 안 맞은 거고 이 보수당 보수정. 야, 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모르고 봤을 때는 변희재 대표의 노선은 가늠하기 좀 힘들거든. 자기 입장에서는 한 길로 왔다는 거잖아. 예.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그냥 변희재 노선인 거야. 다른 기존 노선 자체가 거기에 탄 게 아니라 내 노선대로 왔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아 안 되겠다 이제 신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최대지 회장이랑 신당 준비를 하는 거죠. 야, 특이하네. 그죠? 최대지 그 의협 전 회장도 굉장히 놀란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드라이트인데 사실은 이제 아마 이쪽에서 막 문제가 되는 사람은 대부분 뉴라이트야. 아, 그렇지. 누선을 쪽에 껴있는 보수라는 사람은 다 뉴라이트가 문제, 김태현이 다 뉴라이트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고, 네. 올드라이트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막 말이 안 되는 주장 별로 한 거 없어요, 올드라이트는. 일본 문제나 이런 경우에서.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러면은, 아니,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좀 뭐 이걸 정치적 정체성이라고 얘기한 좀 그렇지만 반윤 친박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그건 또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박근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엄청 비판하고서 제가 후원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저 TK에 또 또아리 틀어가지고 그 떨마리들 또 출마시켜서 또 한 네. 20석 확보한다. 나는 그게 뭐가 지금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잖아, 20%대로. 네. 그러면 소위 말해서 풀어줬지만 박근혜 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그러니까 공간은 확보가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는 거 아닐까? 박근혜는 정치를 할 생각 말고 일단 자기의 명예회복을 먼저 해야 돼요. 네. 최소한 제가 다 밝혀놨잖아, 태블릿 조작을. 태블릿 조작을 스타트해서 자기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나 억울하다. 진실투쟁을 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정치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정치부터 들어가요. 그럼 지금 정치 들어간다면 또 친박 떨거지들 데려다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옆에서 또 자기 이득을 위해서 부추긴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지금 박근혜 주술려고 난리야. 보수에서. 윤석열 안 될 거 뻔하니까. 그렇지. 그 또 똑같은 지금까지 박근혜가 정치 다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 도돌이 펴잖아. 똑같은 거 해서 그러면 무슨 명예가 회복된다는 거야 저거. 그러면 MB도 이때다 싶어서 나도 좀 움직여볼까? MB는 이제 숟가락 대고 있는 거고. 숟가락 얹을 거 아니야? 예. 아, 이 참. 저는 박근혜 지금 사저에 제가 기자회견을 해서 네. 진실투쟁을 하지 권력투쟁은 나중에 해라. 지금 뭐 TK에서 솔직히 윤석열 때려부수고 석권 한다봐야 명예회복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또 똘마른 그렇죠. 데 주사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 잘해야 뭐, 네. 잘해야 대구 잠있년 되는 거지. 그거밖에 더 있냐, 이거. 그리고 딴 놈들 뺏지나 달게 해주는 거지. 그 지금까지 박근혜가 뺏지 달게 해줘가지고 똑바른 놈, 한 놈이라도 있냐고, 지금.
제 정신살 별로 없었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놓고 사고치는 김재원이 못해 가지고 다 박근혜 쪽 애들 아니야. 어, 완전 진박 뭐 이랬잖아 예전에. 다 사기꾼만 만들어냈지. 근데 그걸 또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딱했어. 아니 그런데 변 대표는 왜 구속된 거야? 아, 저는 정확하게 태블릿 PC는 최소한 게 아니다. 그거 주장했다고 구속됐죠. 그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에 찍힌 거잖아. 검찰 세력한테. 그 나는 문재인 때. 네. 문재인 때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의해서 구속된 거죠. 야, 그 구원이 좀 있네, 개인적으로. 아니, 구원이 아니라 이건 현재 진행형이야. 아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좀 때려잡아야 돼, 윤석열을. 야, 그게 참. 그러면서 또 김용민 목사라든가 안진걸 거리의 촛불 이런 선수들하고 또 만난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은 원래는 태블릿 조작을 이 보수가 원래 같이 하다가 이자들이 다 윤석열 만세로 돌아서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돌아섰을까? 먹을 게 있어서. 먹을 게 있어서 돌아섰는데 먹을 걸 안 주니까. 울잖아 계속. 네, 그래서 지금 정광훈이가 오늘 뭐 나를 쫓아내면 윤석열 탄핵당한다 협박을 가하는데 내가 정광훈하고 윤석열 당선되기 5개월 전에 만났을 때 당신들 토사고평 당한다. 봐라. 지금 토사고평 당했잖아. 당했지, 지금 완전히. 먹을 거라 왜 그러냐? 박근혜 사랑해요. 만세 부르고 검찰 조작 수사 타도하자 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버리고 윤석열 주셨어. 윤석열이 그놈들이 믿겠어요? 그렇지, 한번 박수한 자들을. 박근혜 움직이면 또 박근혜가 살아갈 거 뻔하기 때문에 윤석열은 자리를 안 줘, 얘네들한테는. 윤석열이 바보냐고. 야. 그래서 이제 이쪽 결한 애들이 또 박근혜 주소로 갈 겁니다, 이제. 어, 그러네. 네. 왜 이쪽 지지율 떨어지면 그냥 같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박근혜도 좀 방식을 좀 바꿔라. 아, 그러면 또 그 변절한 분들 데려다가 또 정치할 거야, 박근혜는. 아... 인간 쓰레기를 데리고 뭘 정치를 해. 그러니까 이게 노선은 차치하고 한국 정치를 계속 진흙 밭으로 퇴보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현재는 박근혜를 막아야 돼. 어차피 윤석열 어차피 끝났어요. 박근혜. 다 끝났어? 네, 윤석열 끝났고, 박근혜를 막아야 돼. 아. 이런 짓 하면 안 돼, 박근혜는. 시청자 여러분, 변희재 대표 계획입니다. 윤석열 끝났다. 또 TK에서 그 변절자들 끌고 와서 또 배지 달아줘봐야 의미 없고, 박근혜는 나같이 활동해야 돼요. 아. 촛불 진영에 들어가서 촛불 진영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억울한 거 호소하면서 명예회복해야 되는 거지. 아. 보수도에서 들어가서 또 배지 한 30개 달려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 지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공예입니다, 공예. 관심법으로 지금, 변궁예 씨가 맞추고 있습니다. 윤석열 끝났다. 박근혜 또 그런 식의 구태정치에다가는 또 엔딩된다. 이 두 가지. 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진정성 있게 한번 물어볼게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내가 진짜 인간적으로 이건 좀 미안하다. 내가 이제 과거 활동들이 많잖아요. 사람은 허물 없는 사람 없듯이.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나 이거 진짜 억울하다. 난 너무 그렇게 이렇게 참 오해된 측면이 많다.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두 가지를 한번 진솔하게 얘기해. 나 진짜 인간적으로 좀 요건 미안하다. 제가 이제 이 저도 사실상 창업자예요. 창업자. 대학 때부터 인터넷신문 창업해서 창업자로. 아~ 제가 창업자협회 포럼 회장도 했었고, 청년 창업자협회. 그 이제 여기 이제 보수는 이제 전경련이 많은 이제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경제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내가 너무 사업자 위주로만 본 거 아닌가. 여기 와서 이제 이 노동자들을 보니, 아, 이게 사업자의 마인드만 가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구나. 여러 가지로. 근로시간 문제나. 네. 그래서 좀, 아, 노동자 문제를 좀 많이 들여다 봐야 되겠다. 너무 난 이제 사업자 주 측면에서 왔구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생각이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한미일 동맹을 강력히 지지를 왔는데, 아, 이것도 한미일 동맹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구나. 절차 방법이 정확해야 되지. 윤석열 지금 한미일 동맹 하잖아. 그렇죠. 이게, 아. 아, 고객을 위한 수단이 돼야 된다. 문외한처럼 한미일 동맹 하면 안 되고. 맹목적이다. 한미일 동맹도 정말 이 돌다리 두드러면서 방법을 잘 찾고 국민들에게 이해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그렇지. 우린 나는 지금까지 한미일 동맹을 외쳤던 것 같아. 아, 그래서 이거는 잘못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좀 생각들을 좀 교정하고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도 뭐 우리 돈으로 변상하면서 감사하고 미국도 도청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 했다고 해도 선일 것이다. 해도 아무 내용이 별 내용이 없지 않느냐.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얘기하죠. 지금 보수의 그 노인들이 그냥 이거는 한미일 동맹이라고 찬양하는데 이렇게 가면 한미일 동맹 유지도 안 돼.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없어. 국내적으로 반대가 심해지니까. 한미일 동맹이
목표가 되면 안 돼. 수단이 돼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원사이드하게 하다가 우리 손해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수출도 떨어지고. 미국이 지금 거의 분열이 돼 있어요. 옛날에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의 외교 안보는 비슷했는데 똑같았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 가지고 미국은 내전이야, 내전. 아, 자기들끼리? 공화당 트럼프하고 완전히 바이든하고 완전 내전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한쪽 줄만 설 필요 없다. 큰일 난다는 거죠. 미국이 이제 완전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잘 서야지 바이든 따라갔다가 끝장나는 수가 있다. 야, 이 동화쪽 이상한 거 잡아가지고, 썩은 동화쪽 잡아가지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좌우중도연합 집회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층 사람들이 지금 변희재 대표의 스탠스나 이런 게 대해서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 하지만 아, 변희재 대표 예전에 센 거 많이 했잖아. 아, 내가 요거를 분명한 게 너무 미안하다. 아니, 없어? 아니 내가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내가 폭식투쟁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아니야? 전혀 아니야. 아, 그걸 설명해줘. 자, 그 세월호 유족의 그 누구야, 무슨 아빠, 유민 아빠 있었잖아요. 어, 그렇지. 유민 아빠 그분이 있어. 마지막 단식자예요. 네. 그렇잖아. 그분이 40일 마지막 단식하고 빠진 거 아닙니까? 네, 알지. 제가 이 문제 삼은 거는 유민 아빠 다 유족들 다 빠졌는데 왜 정치인이 들어와가지고 또 단식을 이어가느냐. 이제 그만해라. 정치인은 이제 유족 빠졌으니까 국회에서 풀어라. 그 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는. 유족들 단식 다 빠졌을 때야,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가 주도해가 뭐 폭식투쟁하거나 그 유족 없을 아니다. 유족 없을 때라니까 그때 유족들 단식 다 유민 아빠가 마지막이었잖아요 분명히. 유민 아빠 다 하고 나서 정성래 씨가 들어왔어요. 또 단식한다고. 근데 정성래 씨가 들어와서 담배 피다 걸리고 뭐 핫바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인은 좀 그만해라, 국회로 가져와라. 그게 했던 거예요 우리. 유족은 유족들한테 한 게 아니에요. 아, 유족 폄훼한 적 없다, 나. 유족은 없었다니까, 우리 갈 때는. 다 끝냈어. 고조만 그럼 내가 좀 억울하다. 예, 그건 완전 사실관계가 달라요. 아니, 막 섞여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억울하다, 미안하다 하여튼 몇 가지. 아니, 미안하다는 아니, 나는 그건 정당하다고 봐. 아, 요거 말고 뭐, 미안하다. 유족이 다 한 다음에, 근데 왜 정치를 왜 들어오냐고, 또 다시 가러. 아니, 근데 이 개전의 정의 전혀 없는, 이러니까 무슨 거 아니야? 아니, 당연한 거지. 정치, 잘못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정치를 풀어줘야지, 유족이 다시 그만둬야 또 다시 가두는 게 많이 되냐고. 아니, 그 사람 말고. 뭐 미안한 것도 있을 거 아니요. 살다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동자 문제하고 문제들. 예. 아니, 미안했다는 내가 잘못 봤다.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한미일 동맹이나 그런 거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억울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세월호 폭주출행은 유족들 상대한 게 아니다. 또 정치인들. 또 억울한 거 있을 텐데. 그 정도로 아무 것도 뭐 있긴 있을 텐데. 예. 아, 예전에 이제 악행을 일삼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잖아. 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변제. 아니, 나는 보수 운동가에서 활동을 한 거지 악행을 일삼은 적 없습니다. 아, 없다. 예. 아, 야, 굉장히 그 소신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자,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예전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원래 사이가 좋았죠? 아니, 한 번도 좋은 적 없어요. 없었어요? 미학 오디세이 굉장히 칭찬했잖아. 아니. 미학 오디세이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깠지. 깠어? 그거 뭐 독일에 있는 책 갖다 베낀 거 아니냐. 그거 당신이 미술사 전공도 했는데 그거 사실상 미술사 책이거든. 그렇지. 미술사 공부도 안 하고. 폭스 뭐 그거잖아. 저는 진중권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아니, 그 과가 그랬잖아. 예전에 김지아 선생부터 쭉 있잖아요. 선배들이잖아. 진중권 교수하고 예전에 뭐 사망 요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관계가 그럼 썩 좋았던 적은 별로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정도로 안 맞아요? 진중권은 신좌파였고 저는 자유주의자였기 때문에 노선 자체가 안 맞아요. 틀린다. 지금의 행보는. 근데 보면... 아니, 난 이해가 안 돼. 왜 좌파가 왜 윤석열 지지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렇지. 당연히. 아니, 또 진중권은 좌파가 아니, 자기가 좌파라 그러고 있어요. 자기 사회주의자라고. 아, 윤석열 지지자가 뭐가 사회주의자야? 난, 말도 안 돼. 그래서 난 딴 건 모르겠는데 윤석열 지지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 거긴 참.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진심이네, 진심. 다른 거는 진중권이가 신좌파니까 그렇다 쳐도 나는 신좌파 자체 이념을 내가 동조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윤석열 지지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전에 지금 동지였다가 소위 말해 지금 손절된 사람들이 많잖아, 서로. 아니, 보수는 전체지. 보수는 지금 변절하지 않고 윤석열과 싸우는 사람들이 워낙 소수기 때문에. 그렇지, 소수. 보수는 전체라고 봐야죠,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토사구팽 당하고 자리가 안 주니까 이제 슬슬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한테. 난 전광훈도 돌아올 거라 보는데. 통제 가능하다? 예. 야,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정말 한국 사회를 다 아우르는. 근데 최 대표는 이제 정치를 할 사람이니까 이제 보수들 변절자들 돌아오면 같이 일을 할 텐데 나는 언론을 할 거기 때문에 나 다시 그 변절자들하고 같이 섞이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그냥 한 발 떨어져가지고 촛불 태극기 양쪽을 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매체를 하지 다시 옛날처럼 태극기 진영 들어가서 정치랑 운동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시 솔직히 그 변절자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정체성을 이제 언론인으로 보시죠. 네. 지금 방송은 뭐뭐 합니까? 주로 이제 그 팟빵 베이스 매물쇼하고 네. 뭐 명강세하고 네. 스픽스 한 근데 거기 워낙 자주 나가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 투쟁의 동지 매체니까 네. 같이 나가서 거기서 계획도 짜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제 뭐 팟빵하고 스픽스 기반이에요. 아, 두 개예요 사실. 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디어워치 운영하고 할 때 운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미디어워치는 원래는 미디어워치도 이렇게 네. 집회와 네. 이 컨텐츠를 병행해서 네. 뭐 후원금으로 돌아갔었는데 저희가 지금 미디어워치가 단독 집회를 하지 않잖아요. 네. 이제 통합 집회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 전통적 후원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또 내가 박근혜를 내가 요즘에 까잖아. 네.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난것 같아. 아, 그래요? 후원자들이. 그래서 박근혜 까다가.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하도 다른 데 많이 나가니까. 네. 그래서 미디어치 좀 후원금 좀 다시 좀 올려야 돼요. 그분들이 나간 이유는 뭡니까? 아, 박근혜까지. 왜냐면. 변이지가 변했다. 마지막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제가 박근혜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박근혜를 까기 시작하니까. 근데 저는 지금처럼 박근혜가 가면 명예회복이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 네. 지금처럼 하면은. 아, 그럼 원래 입장은 탄핵을 반대였습니까? 전 탄핵 반대죠. 아, 네. 탄핵 당할 사유는 아니다. 네, 아니다. 그렇죠. 아, 그때 봤을 때는. 네. 국정농단의 실체가 정확하지 않다. 정치적으로 이제 뭐 심판할 수 있는데 네. 나는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탄핵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봐서 내가 탄핵 반대 운동을 했던 거예요.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 다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진걸, 뭐 김용민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이유가 윤석열의 폭정에 대해서는 뭐 단호히. 윤석열은 이제 이 박근혜 태블릿 포함 나에 대한까지 조작 수사. 그리고 그 조작 수사했던 검사들이 대통령 되면은 이 꼴 날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죠. 다 사기자 다 거짓말이고.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아니, 밀실에서 조작 수사한 놈들이 대통령 가면 어떻게 되겠냐. 다 국민 사기 칠 거 아니냐. 나 그대로 워딩이 남아 있어요. 지금 다 거짓말 하잖아, 얘네들이 발표만 하면은. 그렇지. 그거는 뭐, 진짜 직접 겪어봐서 안다. 이런 아니, 근데 직접 겪어본 게 아니라. 보수 전체가 다 박근혜 탄핵 반대할 때 윤석열 특검의 조작수사라고 다 같이 외쳤었잖아. 그래서 내가 조갑전 이런 사람들한테 아니 윤석열이가 보수도 아니지만 보수라 치자 이거야. 에? 그럼 조작하는 검사가 똑바른 대통령 될 수 있냐? 저놈이 보수라 하더라도. 정직한 검사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놈 조작했다고 우리가 같이 싸웠는데 어떻게 얘가 대통령 되면은 똑바로 정치하겠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뭐 그냥 무슨 보수니까 찍었다 그러는데 보수고 좌가 문제가 아니잖아. 조작을 하면 안 되지. 그분들 스탠스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이 함께 하던 분. 아니 이제 정광훈이가 쫓겨났기 때문에 네. 큰 변화가 있지만 일단 이 조갑제 쪽은 한미일 동맹 찬양 만세 부르고 지금도 무한 찬양이지 윤석열. 그러면 정광훈에 대한 토사구팽이 시그널이 될 것이다. 네, 시그널일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홍해바다 갈라지지 보수도 쫙, 아, 이거 쏘은 것 같아. 분화가 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통합에 있어서 하나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 그죠, 이제 완전히 보수는 새 판을 짜야 되는데, 박근혜가 또 여기서 똑같은 옛날 식으로 하면, 똑같은 친박 떨거지들만 양산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맞네. 그래서 박근혜를 제어를 해야 돼, 지금. 그게 지금 굉장히 고민이에요. 박근혜가 좀 망칠 가능성 높아서. 그럼 지금 이제 쭉 이제 수십 년간 이 언론 운동을 베이스로 해서 오셨잖아요. 변 대표가. 뭐 이건 조금 총론인데 현재 보수와 현재 진보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보수는 이거 완전히 그냥 그 기회주의와 기회주의다. 사기꾼. 사기꾼? 기회주의자와 사기꾼밖에 없어 이거. 이거는 보수 진짜? 이념이 없어. 아 이념이 없다? 승량이 때다? 아 윤석열이가 사기꾼이지. 그게 무슨 보수고 뭐고.
보수는 지금 사기꾼이에요. 현재는 네, 현재 사기꾼은 원래 보수는 미국식으로 따지면은 이 청교도 윤리 의식이 있어요. 그렇지. 누구보다 도덕적이지. 도덕적이고 정말 금욕적이라는 이거 완전 사기꾼들이 무슨 보수냐 이거죠. 도덕과 금욕 하나도 없잖아. 최대 문제는 그래서 그 다시 청교도식의 윤리관을 확립을 해야 돼요. 또 보수는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베풀 줄 알고 이래야 네. 되잖아. 보수는 한국의 진보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낡은 이 적과 악은 이 이분법을 못 벗어요. 지금 아. 엄청나게 분화되고 있는데 에? 여전히 적과 악은 딱 갈라서 가두리 에? 가두리.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거 너무 옛날 낡은 이념으로 적과 악을 가르면서 이제는 막 5파전, 6파전, 7파전 되는 상황이거든. 어, 그렇죠. 근데 이게 딱 여전히 흑백으로 나눠서 보면은 삐뚤게 갈 겁니다. 아, 세상은 무지갯빛 복잡다단한데 자꾸 흑백으로 자꾸 또 이렇게 한다. 적이냐 아군이냐 이것만 본다. 아,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이를 무슨 이승만의 후예라 그러는데 네. 아무거 윤석열이는 그냥 사기꾼이야. 보수의 누구의 후예가 아닌데. 네, 족보도 그, 없고. 족보를 딱 짜면 진보와 보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보수의 무슨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아니거든, 이놈은. 보수의 그게 아닌데. 아, 그런 구분법을 갖고 계시군요. 이야. 그 지금 다양한 우리 매체들이 많잖아요. 그 유튜브도 그렇고, 많은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데. 이거 보시면서 느끼시는 거 어떻게, 출연 많이 하지만, 뭐, 어떤 이제 소외랄까? 언론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 이재명이라든지 문재인이라든지 네. 박근혜라든지 네. 아직도 파워풀한 권력자입니다. 이 눈치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농객들이. 아. 나는 이 세 명 다 지금 네? 제 역할 못하고 있다 보거든. 문재인, 이재명, 박근혜 다. 아. 여기 눈치 봐가지고 똑바른 말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온라인식 대문. 네. 대문 하나 딱 있고, 여기 어딘가로 올라갔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우리는 변희재 대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딱 좀 하고 좀 줘야지.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책도 있고. 안녕하세요. 이야, 여기가. 네. 이야, 도서 출판 느낌입니다. 아, 책도 굉장히 많고. 아, 여기가 미디어워치라고 합니다, 여기가. 자, 지금 방송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방송을 또 한답니다. 방송 준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살짝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상이 많이 있고. 이렇게 돼 있네. 아, 지금 방송은. 변희재 대표의 미디어워치에 혼자 하는 방송. 혼자 하는 방송이죠. 네. 아, 이건 무슨 방송입니까? 그냥 시폭이에요. 시사폭격에서. 시사폭격?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최태원에게 2차 공문 발송한 거 아닌 거 소장이랑. 어, 예, 그렇지. 알고 있어. 최태원은 계약서 2조 자백하라는 공문 좀 그거 소개하려고. 아, 그게. 저희 민폐투어 안진걸 편에도 계속 SK 공문 보낸다는 얘기 합니다. 그거구나. 그걸로 이제 태블릿 조작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SK가 100개를 드릴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딱 걸려가지고. 아, SK가? 예, 예. 그렇구나. 그게 이제, 이게 원래 책, 나는 그 얘기를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네요. 태블릿 조작된 내용. 이게 태블릿 조작에 대한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진걸 대표가 상당히 소장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 아니 왜냐면 SKT를 지금 잡는 게 안진걸 소장이 잡고 있거든. 이 내용을 숙지를 다 했죠. 그래서 다 알더라고. 네. 그래서 그 어제 강진구 기자랑 대담했는데 강진구 네. 기자가 대담하고 이제 한 시간 만에 다 읽고 왔다 그랬는데 깜짝 놀랐대요. 아유 또 전제 철저한 얘기 한 줄 알았더니 네. 너무 생생하게 잘 잡아서 되게 깜짝 놀랐다고. 아 이걸 읽으면 그냥 확 그냥 이제. 아, 윤석열 한동훈이 이런 짓거리에서 대통령 됐구나, 딱 나오거든. 예. 그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이,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 아 확정. 확정이야? 네, 확정, 조작 확정. 제목을 봐. 자, 최순실 태블릿을, 제목을 봐. 윤석열과 한동훈이 날조했다. 아, 대놓고 했네. 자, 이거 한동훈이가 이거 가만히 있을 놈이야, 이거? 고소해야지, 그럼. 고소해야지, 이놈이. 내가 공문도 두 개 썼어요. 근데 이 책 내가 한동훈이 부인한테도 줬어. 입도문 열잖아. 확정이 확정이거든. 야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아니,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지. 입도문 열어, 이거. 가만히 둘 수가 없는데. 현재 검찰이? 내가 한동안 공문 두 개 썼다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자백하라고.
저를 가려고. 와이프까지도 보냈는데 내가 제가. 야, 2000. 근데 이제 진들은 도망다녀도 SK 최천이가 자백을 할 거야. 그럼 다 죽어요, 애들.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의욕적이가 아니에요. 확정이에요, 확정. 어떤 쪽에서는 아니 좀 신빙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굉장히 확신하고 있어요. 뭐 자신 있으니까 그 얘기. 아니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현직 대통령하고 법무장관이 날 줄였다고 제목을 이걸 누가 제목을 하겠어? 어떻게 난 더구나 보석 상태인데. 아 보석 상태. 법무장관이 보석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이거 못하잖아 근데. 만약에 잘못돼가 잡혀가면은 누범 내지는 그 가중처벌을 받잖아. 그렇죠. 그만큼 자신이. 아 자신 없으면 이거는 완전히 미친놈. 이지 이렇게 제목 딴다는 거는 그렇지 제목 완벽한데 날조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날조했다고 굉장히 자신 있는 스탠스 네. 변희재 대표 지금 이제 본인 방송을 늘리 알린다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어차피 미디어 워치 방송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 거죠 예, 예. 예. 알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한 시간 정도 예, 예. 한 시간도 될 것 같고 한 30분 40분 아 방송 끝나면 이제 뒷 얘기하면 인간 변희재에 대해서 네. 또 좀 알아보는 그런 네. 시간 정치 얘기 말고 어떻게 살아왔고 뭐 이런 얘기 네 저는 지금 촛불 집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조금 조용한 틈을 탔어 아, 뒤쪽에 미디어워치 네, 변희재 대표 저기 초심다방 서울의 소리 이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안녕하세요 왜 나타났습니까? 아니요 저 바겟을 또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저쪽에 문제 변희재 대표 발견돼서 제가 좀 이따 만나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자 촛불 집회에서 변희재 대표 오늘 만났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는 이렇게 총력 집회 때 나와서 네. 이 태블릿 조작, 이 홍보한다고 아. 이 책 판매하고 네, 한마디로 홍보 활동하고 그런 거죠. 아. 이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태블릿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 네. 활동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좌우 중도 합작 집회가 시작되면 또 말씀도 하시고 이 촛불 집회 끝나고 그걸 하시는 거죠. 촛불 집회 끝나고 6시 반에 네, 이어서 좌우 합작 집회 할 때 어제 주신 책 내용이잖아. 네, 그죠. 네, 네, 맞아요. 아니 어제 받았습니다. 저 책을 주려고 내 것도 드리려고 내 것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활동을 매주 하시는 거죠? 아, 그냥 한 달에 한 번요. 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총력 집회 때 이렇게 하고 예. 또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좌우 통합 집회를 이제 일요일에 지방에 가서 하는. 지방에 가서. 예,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날 전주 집회. 전주. 예. 그럼 또 그 다음 달 되면 다른 예. 지역으로 또 가는. 예. 굉장히 바쁘신 일정이네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집회니까 한 달에 두 번 나오죠. 왜냐면 미디어치는 네. 언론사고 그렇지. 우리가 시민운동가 조직이 아니고 독자들이 이렇게 자원봉사다 보니까 아. 매주는 못해요. 네. 한 달에 두 번. 지금 이 책 내용하고 이 홍보물까지 있는데 이제 반응들이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대해서 네. 아 이거 옛날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서 이제 강진구 기자도 제가 전화할 때 읽었대요. 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읽어보고. 이렇게 천인공감하게 주장했을 줄은 몰랐다. 네. 이런 분이 되게 이제 탄핵 박근혜 탄핵은 끝났으니까 이제 네. 뭐 어땠냐 그러는데 이건 달라요. 탄핵은 끝났더라도 네. 이 윤석열 정부가 조작한 거는 그건 처벌해야죠. 거기다가 지금이 또 윤석열 정부니까 그러니까, 그럼 네. 뭐 이걸 얘기해야 되는 입장이죠. 네,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 수사할 때. 그렇지 지금의 대통령과 네. 지금의 법무장관이 네.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되면 무조건 얘네들은 끌려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박근혜 탄핵 국면은 끝났지만 네. 현재 상황에서 여전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네. 현재 진행형이고 네. 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많지만 태생부터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네. 걸 이제 그렇죠. 꼭 밝혀야 된다. 네. 아니 밝혔어요. 아 밝혔는데? 알려만 주면 돼 알려만 근데 더 많이 알려줘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태극기 보수들은 윤석열에 줄 섰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고 아. 촛불 쪽은 아씨 박근혜 탄핵 이거 뭐 끝난 건데 네. 굳이 뭐 양쪽이 다 유심해서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그런 지점에서는 이게 이제 모든 걸 방송하고 국자 영수했습니다. 예. 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네. 서로의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뭐 이해관계 속에서 상당히 좀 이게 잘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 어려움으로 돼 있죠 아, 구조가 어렵다 네. 네. 좌우중도 합작집을 하면서도 네. 아니 뭐 다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뭐 좀 그렇지 않아? 이런 부분도 있고 있죠. 어떤 쪽은 아니 윤석열 정부 멀쩡히 있는데 왜 거기를 공격해? 네. 이렇게 보수적으로 중간에서 상당히 힘드시겠네 네. 네.
과정에서 아마 그 아까 강진구 구자도 그렇고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걸 보면서 세상 아 이게 이 정도였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한번 읽으면 이거는 예 한 읽으면 와 놀랄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촛불 집회 때 또 우리 좌우중도 합작 집회 때 변희재 님 보면서 저도 열심히 올라가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조심다방 바로 서울의 소리 되겠습니다. 좀 이따 6시 30분경에 좌우중도 합작 집회 이 앞에서 또 벌어지니까 다양한 모습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셨습니다. 서울 소리입니다. 서울 소리.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폐투어 찍고 있습니다. 예. 저 신님. 저기 예. 방송 녹화하고 있어? 요게 이제 서울 소리 지금 우리 현장 방송 나가고 있는 거고. 방송 중이야? 아, 요건 이제 저희 민폐투어. 변희재 대표. 다음 주 일요일. 저쪽 여기 사지 말고 저기 가면 건강은 여는 애들 있어. 아. 걔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민폐투어를 한번 해봐. 아, 또 민폐투어. 진정한 민폐를 그래. 좋아하시는 우리 조심님이었습니다. 변희재 대표 또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소리소리 부스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제가 조심님이 바로 저에게 행진 안 나오고 매이동! 바로 또 방송 찍다가 꾸중 들었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손해시니까 바로 말씀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아주 촉박하죠. 8시까지 끝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뭐 빨리 말씀드리고 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윤석열 찍으신 분 계시나요? 여기서 안 찍었죠? 그 안 찍은 분들은 이제 할 거 다 한 겁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한의문 기간이 없이 즉 우리가 윤석열 안 찍었지만 이자가 대통령 되니까 그래도 한번 밀어주자 이런 거 없이 집권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취임하자마자 뭐 했죠 이성대리가? 청와대 던져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용산으로. 이미 그때부터 아 이자는 대통령이 아닌 것 청와대에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 귀신 나올까봐.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윤석열을 찍은 사람만 이제 제정신 차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지지율 27% 나왔는데 저는 그것도 안 믿어요. 저 모닝 컨설턴트라고 국제적 여론조사 하는데 즉 대한민국처럼 여론조사 부대가 개입하지 못하는 아주 청정 여론조사 결과는 18% 19%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고 아마 조만간에 이제 한국 여론조사도 이렇게 수렴이 될 텐데 그 얘기는 뭐예요?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점점 다 손가락을 자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국 통계에서도 이미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은종 대표 안학수님도 말씀드렸듯이 영남권의 그 할아버지들도 어디 가서 윤석열 잘한단 말을 못하는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안 남은 거예요. 예, 윤석열 지지층이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윤석열을 지키는 그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요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저랑 같이 태극기 들고 윤석열이 특검 때 윤석열 조작날조 수사 규탄하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다시 제정신 돌아와 버리면요 윤석열 지지 얼마? 0%예요 0%.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이 없어. 0%예요 윤석열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지지율 0% 내려와야죠. 어떻게 저희가 안 내려옵니까? 지지율 0%인데 우리가 하는 거 지지율 0% 안 내려온다고요? 그때 탄핵 같은 거 그거 귀찮은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그때 용산을 한 200만 명이 포위하면 됩니다. 실제로 스리랑카에서요 그렇게 해서 끌어내렸어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회를 믿지 마세요. 국회 여의도 믿지 마세요. 우리가 한 바퀴만 더 둘러싸면요 올해 안에 끌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악재를 터집니다. 국제적 이슈와 국내적으로 다 터지고 지들끼리 싸움 났죠 지금. 자기들끼리 막 서로 자르고 홍준표 자르고 전광훈 자르고 막 그 곤란하지 않습니까? 불안하니까 사기꾼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니까 서로 치고받다가 0%가 되는 거. 아마 글쎄요 제가 자꾸 제가 기간을 얘기하면은 제가 막 책임을 져야 돼서 내가 막 기간을 얘기 못하겠는데 조만간에 우리 아까 우리 백원종 대표 말씀한 대로 한 100만 명, 200만 명 정도가 윤석열의
집이든 집무시든 가지고 포기했을 때 그때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조금만 더 한 발씩만 더 나갑시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남태우로 갑니다. 우리 윤선이, 박진영 두 분이 제 대학 후배인데, 북한이 바뀌면 아마 바뀔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에 박근혜가 뺏어갔던 영남대 출신들입니다. 30년 전에 같이 시위를 했던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참이 지나서 또 세 명이 같이 이렇게 시청 앞에서 또 좌우중도 합작 집회에 나올 줄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지금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하면서 전부 바보 자랑하시는 분이 있죠. 그죠? 거울아가 아니라 검찰아 검찰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인력, 경력, 학력, 주가, 얼굴까지 싹 다 조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네. 아이콘 비번을 까라고 하니까 국민의 대표요. 국회를 까는 자가 누구입니까? 뚜껑을 까라고 하니까 국민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답변을 하고 불렀더니 질문을 해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작 질문을 하니까 깐죽거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한동훈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거기다가 정작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방기하고 도리어 국민들에게 법치를 가장 먼저 무너뜨린 사람이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 사람은 또 누굽니까? 말을 하라고 할 때는 침묵을 하고 TV 앞에서 멀쩡히 가만히 있고 손을 들으라고 할 때는 내리고 손을 내려야 할 때는 족발을 올려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나가 할 땐 들어오고 들어오라고 할 땐 나가고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여기 좌파 우파 소위 말해서 중도 대파 족파 양파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모여서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윤석열 정권 타이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타이를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있죠? 윤석열 정권 네,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겁니다. 그죠?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바이든 날리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작 날려야 될 때는 입 다물고 지금 날려야 될 때는 하나도 못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 노총 하나 걸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말했으면 지지율 15% 올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해야 될 말을 하나도 못하고 외놈들에게 머리 숙이고 미국의 머리를 숙여서 진정한 한미 한일 동맹을 망치는 자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구동전의 정신으로 구동 같음을 구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좌파 우파 우리 맨날 싸웠지 않습니까? 하지만 같은 거 오늘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윤석열 정권 구동전의 정신으로 다 함께 이구동성으로 다른님 좌파입 우파입 다 합쳐서 동성으로 같은 소리로 무엇을 외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구 이관하는 자들이죠. 한입으로 두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면서 정권을 잡아놓고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좌우중도 우리 변희재 대표도 같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저 사람과 함께 할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가 지난 겨울부터 계속 한 짓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좌우중도 합작 잘 안 됩니다. 빨간 옷 입고 왔습니다. 남태우도 좀 불러주십시오. 민희 대표와 함께 열심히 윤석열 정권 퇴진해서 다 같이 좌우중도 합작 구동전의 정신으로 이구동선으로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좌우중도 합작 집회까지 마쳤습니다. 바로 뒤쪽에 서울의 소리 트럭 뒤쪽에 예.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서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다른 분들과 다양한 얘기들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촛불집회, 좌우중도 합작집회까지 딱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탐구생활 변이재편 해봤는데요. 뭐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죠. 세상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전의 낡은 이념으로 더 이상 세상을 해석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다양한 생각들이 교류하고 그것들을 소통하면서 좋은 대안을 찾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좌든 우든 낡은 이념으로 고집하는 시대를 이제 벗어나서 합리성을 전제로 한 이제 서로 뭐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말 부도덕하고 아주 부패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거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외교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듯이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흔히 뭐 낡은 도구마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합리성을 기반으로 나의 생각이 이렇고 그쪽의 생각이 이렇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화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좌가 우세할 때도 있고 우가 우세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대결의 시대라기보다는 이제는 정책과 경쟁의 시대로 바뀌어졌다. 그 과정에서 아마 변이제란 인물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것들을 다 다루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단면들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다양한 얘기들을 보고 집회에서의 발언이라든가 그리고 책의 내용이라든가 또 예전의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현재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집회 현장에서 차 안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뭐 민폐투어는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알아야 그 행동 반경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생각들을 노획해보는 시간 그게 민폐투어가 아니었나 싶고요. 며칠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아주 활기찬 집회부터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과연 인간 변이제 어떻게 탐구하셨습니까? 남편과 간다 민폐투어.